내 부인의 생존을 위해서 변화해가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토론토 국제 영화제에 초청됐던 박서준 씨가 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입국했습니다. 늦더위를 식히는 가을비가 내리던 지난 13일 반가운 모습을 드러낸 박서준 씨. 검은색 후드 집업에 안경을 쓴 편안한 차림으로 마중 나온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는데요. 민석 씨가 방범대 반장을 좀 맡아주셔야 되겠어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가족을 지키고자 애쓰는 민성으로 존재감을 비친 그는 앞서 토론토 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초청돼 데뷔 후 처음으로 대규모 국제 필름 페스티벌 무대를 밟았죠. 차기작으로 경성크리처와 함께 더 마블스 개봉도 앞두고 있는 그의 글로벌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